초기의 팬더 라디오 센터에서 레오는 그의 기타 제작자로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시작은 클레이톤 커프만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랩스틸 기타리스트로서 모두들 그를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브롤러 장치를 발명하고 특허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940년경 덕은 앰프를 고치러 레오의 가게에 들렀다 수다를 떨게 되는데 덕도 직접 기타와 앰프를 수리하고 만드는 사람이었고 당시 레오도 이미 기타와 픽업 디자인을 시작했을 무렵이라 둘은 수다를 떨면서 죽이 잘 맞았고 마침내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초의 솔리드 일렉트릭 기타 모델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최초의 일렉기타인가에 대해 일렉기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있겠지만 최초의 솔리드 일렉기타는 바로 1931년 조지 비첨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리켄베커사의 일명 프라잉팬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이전에도 이미 픽업은 있었고 이를 악기에 장착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들은 기타 상판 진동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일렉트릭 기타라고 말하는 현의 진동을 직접 잡아내는 픽업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라잉팬 프로토타입이 최초의 솔리드 일렉트릭 기타라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편입니다. 덕과 레오는 1945년에 랩스틸 기타와 작은 앰프를 제작하는 KNF, 커프만 앤 펜더를 창업하였습니다. 창업이라고 해도 딱히 거창한 것은 아니었고 워낙 소자본으로 시작한 새 사업이라 레오의 라디오 가게 뒤에 조악하게 마련된 기타 제작 공간에서 둘은 늦게까지 일하며 랩스틸 일렉 기타와 앰프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랩스틸 기타를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앞에서 최초의 솔리드 일렉 기타인 A25를 보면서 랩스틸 기타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기타보다는 하와이언 스타일이라고 불렀던 랩스틸 기타, 무릎에 올려놓고 스틸을 슬라이드 바처럼 연주하는 방식의 기타가 대유행이었습니다. 이 이외의 기타, 즉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기타는 당시에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기타를 스페인식, 스페니쉬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여담이지만 레오는 이 스페인식 기타를 처음으로 스탠다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잠시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랩스틸 기타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안타깝게도 덕과 레오의 동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오는 KNF 창업 이후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덕은 30년대 공황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기에 큰 비용이 되는 확장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오는 밤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즐겼던 워커홀릭이었으나 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 팬더 브랜드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누군가 덕에게 물었습니다. 팬더의 성공을 보며 이른 시기에 동업을 그만둔 것이 후회되거나 화나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레오와 계속 일을 했다면 난 팬더의 성공을 보기도 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지하 작업실에서 일주일에 6일을 11시까지 일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레오와 같이 일한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량이나 잔업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레오는 모든 직원이 24시간 항시 업무 대기 체제를 갖길 원해요. 그들의 동업은 46년 2월에 끝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둘은 결별 이후 평생지기 친구로 우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레오는 동업자 덕과의 결별 시기와 비슷하게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후 팬더 회사의 주요 유통 업무를 담당해서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 돈 랜더리였습니다. 당시 돈 랜더는 팬더 라디오 서비스가 고객으로 있던 라디오텔이라는 회사의 총괄 매니저로 레오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레오는 어린 시절 병으로 인한 오른쪽 눈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돈 랜더는 3년 동안 참전하면서 이 기간 동안 레오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레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복무가 끝난 후 레오와 함께 일을 시작하며 부속과 장비를 파는 일을 돕게 됩니다. 물론 사업 확장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46년 레오는 회사 이름을 팬더 산업으로, 47년에 팬더 전자악기 주식회사로 개명하였는데요.
K&F 시절처럼 여전히 랩스틸 기타와 앰프를 생산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법, 덕의 걱정처럼 사업 확장 초기에 레오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레오는 라디오 가게와 완전히 분리된 새 부지에 회사를 차렸으나 초기에 이 건물은 화장실도 없어서 길 건너편 산타페역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만큼 조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승전국으로 소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대량 생산 체계가 일반화되면서 시장에는 활기가 돌게 됩니다. 레오도 새로운 경기 부양의 새 바람을 타려고 했으나 여전히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수작업용 줄톱을 더 들여놓는 일 정도였으니 과연 레오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